말씀드리는 순간 김호진 씨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자세를 바로 잡은 김호진 씨. 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상의 변화가 여러분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40분 경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0분째 서핑보드 위에 서서 균형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빗방울이 과연 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빗방울 조금씩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기 경기에 항상 이 피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일으키는 파문이 여러분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조건. 50분 경과했습니다. 1시간을 경과할 경우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른 자세를 이용할 것입니다. 바람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더 많은 파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핑보드를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호진 씨의 서핑보드 우측으로 많이 밀려갔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서핑보드. 아, 다섯 선수 모두 위기입니다. 바짝 긴장하는 다섯 선수. 59분 경과입니다. 앞으로 1분 뒤에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자세로 몸을 바꾸셔야 합니다. 몸을 바꾸다가 물속에 떨어져도 탈락입니다. 다시 빗방울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59분 50초. 3, 4, 5, 6, 7, 8, 9, 10. 자, 1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체 우양후의 자세를 취해주십시오. 우양후. 저쪽 호텔의 건물 쪽을 바라보신 자세로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아, 비틀. 김호진 씨 잠깐 왔습니다. 김호진 씨 탈락입니다. 자, 천천히 나와주십시오. 우야구의 자세. 몸을 바꾸셔야 합니다. 방향 전환할 때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발세를 취하려고 했던 거가 빨리 떨어지는데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분 안에 자세 바꾸셔야 합니다. 1분 안에 자세 바꾸셔야 합니다. 시간 재고 있습니다. 홍 선수 빠졌습니다. 홍씨 역시 자세를 바꾸다가 탈락했습니다. 자, 시간 재고 있습니다. 균형 잡는 거 있어서는 되게 자신 있는 편이어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균형을 조금 잃으니까 바로 훅 가더라고요. 1분 안에 자세 바꾸셔야 합니다. 김지원 씨 제일 먼저 우양호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김정 씨 역시 몸을 거의 돌렸습니다. 김성경, 임미정 역시 자세를 바꾸시고 있습니다. 자, 임미정 씨 위협. 그러나 균형 자신이 유지한 임미정. 세 분 모두 완벽하게 우양호의 자세로 자신의 몸 방향을 바꿨습니다. 안타깝게도 김호진 씨와 허웅 씨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선수 역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다섯 명의 도전자 중 남성 도전자 한 명, 여성 도전자 두 명이 남았습니다. 다시 해가 나고 있습니다. 해가 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 듯도 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 가열차게 여러분들의 경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두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 나오겠다 우리. 네? 진짜 조금 나오겠다 우리. 어떤 거야? TV에. 아, TV에. 2시간 120분 경과했습니다. 자, 우양후에서 다시 호텔 건물 쪽을 향해 몸을 돌려주십시오. 30초 안에. 자, 세 분 모두 서서히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10초 남았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세 분 모두 자세 전환 완료했습니다. 나이스. 좋아. 앞으로 5분 간격으로 여러분에게 자세 전환이 요구됩니다. 마음의 준비 하나 해주십시오. 진짜 잘한다. 이제 180도 몸을 돌려주십시오. 빌딩의 반대편을 바라봐 주십시오. 30초 안에 자세 전환 완료하셔야 합니다. 서두르지도 그리고 늦지도 말아야 합니다. 18, 19, 20. 임미정 씨
이제 임민정 씨 탈락! 안타깝습니다. 임민정 씨 탈락! 임민정 씨 그만 자세 전환 도중 두 손을 서핑보드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임민정 씨 탈락! 턴하는 방법은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80도를 말씀하시니까 당황하면서 중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2시간 30분이 되면 새로운 자세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180도 몸 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180도. 30초 안에 30초 안에 조심 30초 안에 조심 양팀 선수 쉽게 행하던 자세 전환이었는데 아마도 요 디웨이스를 난이도 높은 자세 전환이 마음에 걸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긴장 지금은 잊으셔야 합니다. 3시간의 자세 전환 완료했습니다. 이제 누군의 머릿속에는 5분 뒤에 요구될 한발로 양자기가 머릿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나이스 좋아 카운트 들어갑니다. 5 4 3 2 1 3 2 1 땡! 해서 서핑보드 위에 오래 버티기 승자는 김성경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저기 김지원 씨 미웠죠?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네. 아 이렇게 2시간 반이 되도록 계속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 예상했습니다. 사실은 한 4시간 정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발을 드는 미션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김지원 씨. 네. 등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성경 씨. 워낙 이분들은 되게 운동을 잘하시게 생기신 분들이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나 봅니다.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예, 그러한 면에서 제가 조금 더 멋져 보이나 봅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성경이 오빠도 위태위태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많이 아쉽네요. 미정이 누나와 저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원이가 되게 오래 버텨줘서 놀랐습니다. 김성경 씨, 두 분을 골라서 상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김성경 씨, 빨리 누구 먼저? 여성분 두 분이랑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탈락 후보 투표 준비해 주십시오. 저나 호진이 형 뭐 둘 중에 한 명을 쓰지 않을까. 호진이 형을 써주기를 저는 그냥 바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이 아니면 지원이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도전자 프로그램에 하는 이유는 열정이지 욕심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요즘 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많이 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남자 3명 중에 1명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하고 나하고의 어떤 개인전 경기는 내가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 무섭기까지 하다. 오전 미션 탈락 후보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모두 열심히 오전 미션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씨, 김호진 씨, 김지원 씨, 김호진 씨. 총 다섯 표 가운데 김호진 씨 두 표, 김지원 씨 두 표 동률입니다. 마지막 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씨. 이렇게 해서 14번째 날 오전 미션에서 김호진 씨가 탈락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요. 철저하게 저라는 존재를 이렇게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Right back there in the middle. 야. 하늘 한번 날아볼까? 신이 나게 달려보자.